여러분 젊어지고 싶습니까? 네! 박정희 씨 젊어지고 싶습니까? 네! 저도 젊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스타킹 봄 특집 10년 해춘 분식! 이번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집에 맞춰서 이분 정말 어리깜짝이야.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만의 엄청난 비법으로 일본 동안대 1위를 거머쥔 아시아 최강 동안이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한 만큼 금방 쏘라시 말입니다! 여보세요!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네. 10년 젊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오늘 주인공 예, 주인공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데 미마저 콘테스트 1위 になりました 山田 요시코 です. 저 고동 씨 미안. 자, 일단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박준기 씨가 딱 보셨을 때 와, 진짜 이쁘시다. 29세 중후반? 29세? 진짜 20대 중후반 중후반 정도로 나영씨! 아니면 저분이 동안대 1위잖아요 1위에요! 반전 어느 정도로? 1은 영어 43이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턱선이나 이런 데가 안 무너졌네 아직. 그런 걸로 보면은 저보다 조금 더 깎아서 33살 밑에. 예. 33살일 것이다. 이 시대 초반에서 1은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나이를 사실 먹게 되면 네. 그게 걸맞는지 뱃살이 너무 많이 크니까 허리 사이즈를 재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렌지 카라멜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보다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굵어요. 좀 굵어요? 오렌지 카라멜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저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오렌지 카라멜이? 22이고요. 네. 제가 23이고 25. 20 초반대 평균 나이를 자랑하는데 내부를 동시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 가운데로 좀 네. 사이로 비교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오렌지 카라멜과 앞에 보시고요. 그냥 오렌지 카라멜이에요. 20대 초반의 몸매와 비교를 했는데도 전혀 한치 뭐 이를테면 뒤집힘이 없고요. 네. 네, 완벽한 몸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사이즈를 대고 힌트가 나와요? 확실히 이 나이살이 찌면은 벌어져요. 그렇죠. 56cm 나오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56cm 56이면 어떻게 되나요? 10에 3분의 1 해가지고 22 22인치 22인치예요. 야, 이거 점점 더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힌트 상황입니다. 네.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여성 아이돌 그룹과 몸매를 비교했는데도 전혀 뒤처짐이 없었다. 오늘의 주인공 동안 비교를 철저히 검증을 해주실 네. 전문가 두 분께서 스타킹에 나와 계십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승우 선생님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은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전문의가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시각에서 오늘의 주인공 나이를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동안이라고 하면 피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6세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26세의 목주름이라든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자로서 같이. 허리 사이즈를 추정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20대 여성들 허리 사이즈가 70cm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대 수준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몸매도 피부도 20대 과연? 오늘의 주인공 야마다 요시코 씨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실제 나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하나! 둘! 와! 와! 49세! 49세! 내년 50에 50! 지선 씨보다 한참 언니이세요! 쉰! 그러면 안 되지, 언니, 인간적으로!
5살이고요.